어제 봐가지고 기억이 잘. 오케이, 채빈이. 그래서 리딩보디 2의 3-1 공부했던 거, 선생님 설명 들었는 거, 성취도 확인하겠습니다. 자, 부정문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방법인데요. 문장 속에 뭐를 집어넣는다? not을 집어넣죠. no가 아니고 not이죠. 오케이, 그래서 문장은 몇 가지, 누가다가 문장인데요. 누가다 만드는 방법 몇 가지 있다? 세 가지. 세 가지가 있죠? 있습니까? 그래서 세 가지가 있다고 배웠고요. 첫 번째 방법은? 비동사. 비동사 쓰는 방법이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시. 방법은? 하다시. 그래서 뭐 또는 뭐가? do 또는 does.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양념씨. 양념씨 뭐 생각나는 거뭐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made 있고, can, should, 뭐뭐 할수 있다. 뭐뭐 할수 있다, 양념. 뭐뭐 할수 있다. can, may, should. 이런 네개 것들이 중에 세 있고. 개나 말했어요. 네. 오케이. 그래서 이세 가지 문장의 종류에 따라서 뭐를? not을 집어넣어서 무슨 얘기하고 싶다? 아니다. 아니다. 나는 행복하다를 행복하지 않다. I'm not happy. 라고 말하는 방법을 바로 뭐라고 한다? 부정문. 부정문이라고.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진다. 자, 그래서 그것은 개입니다. 그것은 개야. 고양이 아니고 개야. 이런 걸 보고 평서문이라고 합니다.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It is dog. 독은 셀 수가 없는 모양이네요. 오케이. dog. 그것은 개예요. It is a dog. It is a dog. 그것은 개니라고 묻는 문장을 보고 뭐라고 한다? Is it a dog? Is it a dog? 이렇게 하면 얘는 의문문인 거고. 됐습니까? 그래, 지금 누가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인 경우야? It is a dog. Is it a dog? 부동사. 비동사인 경우죠. 그것은 개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할 때 이걸 부정문이라 하고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It is not a dog. Okay, it isn't a dog. It's not a dog. It is not a dog. 그래서 비동사 뒤에 not을 넣으면 되겠네요. 여기다가 not을 집어넣으면 되지. 우와. 그렇죠?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거기에 갑니다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뭐라고? I am. 아, 잠깐만요. I to go there. 뭐라고? 뭐였죠? 게시 들어갔는데요. 고 다음에. 네, 나는 거기에 간다라는 표현 누가다는 붙여 놓아야 되니까 나는 간다. 그 다음에 거기에 이런 순서대로 영어로 표현하겠네요. 그럼 영어로 어떻게 하냐고요? I am go. 그냥 아이고. 맞췄당. 그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에요? 뭐? 아하. I go there. 이거 처음 봐요? 아니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다시요. 왜 거기서 끝내? 또 물어봐야 돼. 아, 힘들어 죽겠어. 그러면 너는 거기에 가니? 라고 묻고 싶으면 이걸 의문문이라고 하고 영어로 어떻게 표현한다? Do you go there? 뭐라고? Do you go there? Do you go there? Exactly. 이렇게 물어봤는데 나는 거기 가지 않는다 라고 답하고 싶으면 I doesn't go there. I doesn't go there. I don't go there 하지 않고 I doesn't go there 하는 이유는 두랑 몇이랑 섞여서 라고 하면 조금 더 웃겠죠? 나는 간다. 아이고 I go.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아다시도 그러면 나는 안 간다. I doesn't go죠? 나는 간다. 아이고
나는 안 간다? 저 진짜 참 희한합니다. 아 어? 아니 나는 간다가 하다시 두였는데 나는 안 간다가 아이 doesn't go가 되냐? 그러면 does you go냐? 그러면 너는 거기에 가니는? 아니요. 어? 아니 평소문에서 하다시 두였으면 어? not을 넣는 건 don't go 하면 되지. 무슨 doesn't go야? 말도 안 되는 소리. 나는 간다가 뭐 I goes였냐? 아니요. 어? 근데 무슨 I doesn't go야? 네. 환장할 노릇입니다 정말. 네. 나는 간다. I go. 난 안 간다. I not go. 뭐? I not. I not go. 아, don't go. 나는 간다. I go. 내가 이거 하고 나서 내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뭔지 물어봤지. 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뭔데? 그거를 대답하면서 그러면 뭐 물어볼 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 나 집어넣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안 합니까? 어? 무슨 I doesn't go고 I am not go는 도대체 또 뭐야? I am not go라고? 아니요. I am not go? 아니요. 어? 누가 다 만드는 방, 세 가지 방법 중에 I am not go는 비동사면서 동시에 하다시냐? 아니요. 이 얘기 몇 번 해야 돼요? 환장할 노릇입니다. 헤이, 그는 점심 식사를 만든다. He makes lunch. He makes lunch.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예. 하다시 터질. 그는 점심 식사를 만드니? Does he make lunch? Does he make lunch? 그는 점심 식사를 만들지 않는다. 이게 부정문이고요. 이과에선 부정문 만드는 게 중요한 중요하게 배워야 될 거고요. 그는 점심 식사를 만들지 않는다는 그럼 어떻게 표현하겠다? Doesn't make lunch. Doesn't make lunch. 헤이. 그녀는 수영을 할 수 있다. 평소문. She can swim. She can swim. 어? She can swim. 뭐 she can swim이야, she can swims야, she can swimming이야, 뭐야? Swim. 뭐? Swim. She can swim. 누가 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양념시 can. 양념시 뒤에는 하다시가 원래 모습대로 와야 된다. 네. Does가 들어있는 형태나 did가 들어있는 형태, ing 형태 이런 건 다 안 된다. 예. 그녀는 수영할 수 있니? 이게 또 너는 수영할 수 있다는 뭐야? Do you can swim? 뭐? 크게 얘기해야지 안 들리고. Can you swim? 너는 수영할 수 있다는 뭐냐고요? You can swim. 넌 수영할 수 있니? Can you swim? 그녀는 수영할 수 있다. She can swim. 그녀는 수영할 수 있니? Can she swim? 아,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물어봤는데 수영 못하면 뭐라고 해요? She can swim. 이거 보고 부정문이라고 한다고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에 따라서 not을 넣는 방법이 각각 조금씩 다르다고요. 비동사 있을 땐 비동사 뒤에 not을 넣으면 되고 하다시 두일 때는 don't 뒤에 하다시 쓰면 되고 하다시 does일 때는 doesn't 뒤에 하다시 쓰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다른 얘기입니다. 누가 누구를 누구의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되는 각각의 알맞은 형태를 격이라고 한다. 그래서 하다시를 기준으로 하다시 앞에 와서 뭐를 만드는 표현? 누가 다 라는 표현을 만드는 경우에 네. 이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네. 문장의 주인 뭐라고 한다? 아 주어. 주어라고 한다. 주어 자리에는 주격을 사용해야 된다. 예. 내가 문장의 주인이다 라는 형태를 보고 주격이라고 한다. 예. 오케이. 그래서 누가 그것을 좋아하니?
그랬더니 내가 그걸 좋아해. It's like 뭐라고? 생각 뭐였지? Food. 예. It's like food. 아. 이거부터 하세요. 예. I like it. I like it.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다시 두. 예, 이건 하다시 두고요. 내가 묻는 네. 건 I랑 대답 듣고 싶은데 아. I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냐고요.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뭐냐고요. 누구.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이 말을 만들었네요. 네.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뭐예요? 그래서 Full like it. 뭐라고? Full like it. Like it. I like it. 왜 또 설명할까? 아니요. 어? 아니요. 무슨격? 아이는 무슨격? 즉격. 주어가 궁금할 땐 여기에 있는 뭔가 튀어나온다, 안 튀어나온다? 안 튀어나온다. 왜 튀어나오면 안 된다? 얘가 대장인데 네. 대장 타넘고 다니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얘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네. 다른 말로 하면 이거 안만 길어봤자 he, she, it 하고 똑같이 취급한다. 네. 그래서 뒤에 나오는 like랑 하나씩 속에 뭐가 들어있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full like it. Who likes it? 했더니 I like it. 네. 그래서 얘를 보고 무슨 격이라고 한다? 주격. 주격이라고 한다. 누가 다 자리에 있으니까. 네. 자, 근데 하다시를 기준으로 하다시 뒤에 와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뭐였지? 아까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어?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격이라고 한다. 예. 그런데 하다시 뒤에 오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누구를 또는 아. 누구에게 무엇을 누구를 무엇을 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무슨 예. 격이라고 한다? 무슨 격이라고 한다? 뭐죠? 뭐? 아. 목적어 목적격이라고 한다. 예. 뭐 질문에 다 하는 게 없어. 아니 이름이 기억이 안 났어요. 예, 목적어 자리에도 그 격에 맞는 목적격을 써야 된다. 내가 바로 이 문장에 목적어다라는 형태로 사용해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그는 누구를 좋아하니를 영어로 표현하면 He 자 그럼 이거부터 그는 나를 아. 좋아한다 He's like me 뭐? He's like me He is like me야? 아니요 아니요. 네가 he is like me라 그럼 내가 이렇게 묻겠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뭔지 묻겠지. 네. 그럼 넌 뭐라고 대답할 건데 he is like me라 그러면? he 아니고. 어? is 말고 his. 아 his? 네. his? 스펠링 불러준대. h i s. h i s야? 뭐? 이거? his. 이거야? 어, 색깔이 왜 마음에 안 든다. Kiss like me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럼 나를 아닌데. 좋아한다 이렇게 하면 돼? 아닌데 그럼 이게 주격이야? 아니요 그는 행복하다 알았어 그는 행복하다 이런 건 어떻게 할래? 얘는 어떻게 표현해요? Happy.
들려요? 이제 이게 행복하다는 하다신가 봐요? 어, 그럼 뭐 이런 거 붙여줘야 되지 않나? 아니요. 어? 아니요. 아니요. 아이스. 와, 나는 행복하다는. 아이엠에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면 얘도 비동사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예. 그럼 그는 행복하다 할 때 예수는 걸 알면서 그는 나를 좋아한다 할 때는 키스를 쓰는 거야 여기는 갑자기? 아니요. 어? 그는이 어떨 때는 he가 됐다가 어떨 때는 his가 됐다가 이러는가 봐? 아니요. 어? 주격이 뭔데? 어? he하고 his 중에서 뭐가 주격인데? 어? 선생님이 이런 표시하는 거 안에 his가 들어있더나? 아니요. 어? 그럼 his 아니고 여기 뭐 들어있더나? he. 어? 그럼 그는 나를 좋아한다는 표현이 어떻게 하면 되겠노? He like me. He like me라고? He is 어, like me. He is like me야. Likes. He is like me야. 어. 그래, 그러면 이게 그는 좋아한다 이런 표현인가 봐? He is likes가? 어? 그럼 이거는 뭐 비동사면서 동시에 하다시고 뭐 does고 들어있고 막 이런 거야? 어? 재빈아? 어? He is likes me야? 그가 나를 좋아한다는 표현을? 어? 그러면 어, 그 he is likes me가 그는 나를 좋아한다면 그는 간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해야 되겠네. 어? 그는 간다는 he is goes인가 봐? 그럼 나는 간다는 I am go 해야 되겠네? 어? 어? 나는 거기에 간다. 아까 해본 것 같은데요. 어? 나는 거기에 간다. 너는 거기에 가니? 나는 거기 가지 않는다. 이거 아까 해본 거 아니야? 어? 어, 그는 나를 좋아한다가 he is likes me라고? 아니요. 고칠 생각 없어, 없이? 아니요. 어, 기회를 줄 테니까. 그는 나를 좋아한다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돼? 혹시 like의 뜻이 뭔지 물어봐야 되는 거야? like의 뜻이 뭐야? 그럼 난 너를 좋아한다는 어떻게 하면 돼? I like you. 왜? I am like you 해야지 왜? 어? I am like you는 다른 뜻이라고도 갈수 없는데? 어? 나는 너 같다라는 표현이라고 안 그랬나? 어? 어? I am like you. 난 너 같다지. 난 너를 좋아한다가 아니라 그랬는데? like의 뜻이 몇 개 있다 뭐 이런 얘기 안 했나? 난 너를 좋아한다 라는 표현은 I am like you야, I like you야. I like you. 그러면 그는 나를 좋아한다는 표현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냐? Like 이렇게? 맞아요? 그러면 누가 그가 좋아한다 이랬네, 그치? 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하다시 돌려. 혹시 이래야 될 것 같지 않나? 어? 응. 어? 네. 어? 네. 왜 그래야 되는데? 아, 표시가 있어서. like 뜻이 뭔데? 여기서 like의 뜻이? 좋아한다. 그럼 무슨 시인데? 하다시 속에는 뭐나 뭐가 들어있는데? 그러면 그가 좋아한다는 표현할 때는 뭐가 들어있는 형태를 써야 되니? 어? 뭐 그냥 뭐 텔레토비 틀어놓듯이 틀어놨냐? 어? 아기상 유튜브로 공부할 때 뭐 아기상을 틀어놓고 하는 것처럼 했어? 어? 뭐 물어보는 것마다 지금 뭐 한 3년 걸리겠다 이거 다 하려고 그러면 그런 나를 좋아한다라는 표현 영어로 어떻게 한다고요? He likes me. 뭐라고? He likes me. 원래 아까 전에는 나는 너를 좋아한다라는 표현은 I like you. 나는 거기에 간다는 I go there. I는 무슨 격이란 말이야? 주격. 어? 그런데 여기에 왜 he likes I를 쓰면 왜 안 된대? He, 그는 나를 좋아한다. 어, 나는 I인데 He likes I 하면 되겠네 했더니 He likes I 하니까 틀리고 I가 아니고 me 써야 된대. I하고 me의 공통점은 전부 다 말하는 사람이다.
근데 다른 점은 얘는 뭐라서, 얘는 주격이라서 누가 다 만들 때 쓰고, 어? 얘는 누구를 이란 질문을, 질문에 대한 대답 자리에 와야 되기 때문에 하다시 뒤에 오고 얘는 하다시 앞에 온다고요. 그래서 미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러니까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니까 그는 누구를 좋아하니가 만들어질 거고, 그는 누구를 좋아하니라는 표현을 영어로 어떻게 한다? He. 새로운 거 하냐?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이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뭐라고? 자, 이거하고 이거하고 잘 관찰하면 그는 네. 좋아한다를 그는 좋아하니로 만들면 되겠네.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여기 올 거고요. 네. 답답해 죽겠네 진짜. 네. 어, 그래서 그는 누구를 좋아하니라는 표현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되겠다? Does he like me? 아. 어? 뭐라고 물어봤더니 물어봤더니 여기 있는 게 궁금하니까 일로 갔어. 묻는 문장이 대장이니까, 묻는 말이 대장이니까 일로 갔대. 예. 어? 다시 공부해갖고 오세요. 뭐 이래가지고 한 3년 걸리겠습니다.